자, 다 같이 인사 들어볼까요? 네!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트레저의 The First Step Chapter 3 Countdown Live MC로 다시 돌아온 지훈? 처음 MC를 맡아 이형 넘치는 도영입니다! 트레저의 세 번째 싱글 앨범 The First Step Chapter 3가 드디어 약 1시간 30분 뒤에 공개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시 50분까지 방송을 해서 남은 10분 동안 와우. 여러분들과 함께 발매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와우! 예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시간 20분 동안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코너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가 180도 바뀐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트레저 메이커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생각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 멤버분들 모두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석 씨부터 순서대로. 아, 예. 저희는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챕터 2가 끝난 이후에 사랑해를 정말 많은 사랑과 함께 끝난 이후에 또 바로 3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다가 지금 이렇게 컴백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 대단한 걸. 와! 대단한 걸. 저도 우리 트레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행복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럼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네, 저희가 챕터 1, 챕터 2보다 좀 많은 기간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안무에 힘을 줘서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손장한 퍼포먼스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얍! 말 잘한다. 얍! 네, 안녕하세요. 하루토입니다. 네, 이번에 챕터 1, 챕터 2와 달리 챕터 3는 완전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얍! 얍! 네, 저는 저는 이제 보이랑 사랑이가 끝난 뒤에 음을 준비할 때 뭔가 힘을 좀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댄스가 이제 좀 나른한 그런 댄스이기 때문에 나른해? 그래요? 나른해구나. 그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랩! 네, 감사합니다. 유담 씨. 아, 난 전가요? 네, 저는 이제 2020년의 마무리까지 전부 트레저를 꽉꽉 채우고 싶어서 트레저만 생각하고 트레저 메이커들만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와우! 예! 파이팅! 2억 하트 달성! 와! 와! 2억 하트 달성! 정원이요? 정원이요? 아니,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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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네. 갑자기 하네요. 바로 아사이 형, 그냥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저 아사입니다. 흑발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네. 챕터 3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 안녕하세요. 잘 생겼죠. 저희가 이번에 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멋져. 멋있습니다. 네, 저는 또 저희가 퍼포먼스 비디오가
이렇게 초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아, 하루씩. 맞아, 맞아. 몇 초씩이요? 몇 초씩이요? 18초씩. 오. 네. 오~ 정확히 봤네, 정확히 네. 봤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뒷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셔서 좀 더 기대를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레저 임지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야! 지혁이 근원이잖아. 얼마나요? 얼마나 또? 지혁이 근원. 아,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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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근황. 근황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야. 그, 뭐야. 네. 우리 재혁이는 MC여야만 하나 봐. 최근에. 갑자기. 대본 드릴까요? 최근에 음악방송 연습. 그렇죠. 아, 열심히 하고 연습.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음악방송 연습.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트레저가 다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트레저의 새로운 앨범, The First Step Chapter 3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이제 현석 형이랑 준규가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싱글 앨범 The First Step Chapter 3는 올해 데뷔 이후 계속 발매되는 The First Step 시리즈의 세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챕터 1과 그리고 2에서는 청량한 소년, 저희 항상 말했었던 그런 사랑을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엔 더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네,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 속에 숨겨져 있던 강렬한 모습들을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한 곡들을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준규 씨가 말한 것처럼 이번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제 The First Step 수록곡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루처 씨와 정아 씨가 감탄사가 나올 만큼 타이틀곡 멋지게 소개해주세요. 네, 타이틀곡 음은요 현석이 형, 여시 형, 그리고 제가 직접 랩 가사를 쓰면서 작사에도 참여한 곡인데요. 네. 랩으로 시작하는 노래여서 임팩트 있게 시작하려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이! 아르토! 에이!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듯한 강렬한 소리와 부드러운 음의 소리를 돋보이게 한 하이브리드 트랙 장르의 곡입니다. 장르이니까 트레저 멤버 12명이 다 함께 속삭이는 음을 마음껏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여워. 그리고 저희가 녹음할 때도 이제 녹음실에 12명이 다 함께 들어갔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인정. 네. 역시 트레자면 떼창인데요. 12명 멤버가 녹음실에 다 같이 들어가서 한 목소리를 내면 팀워크가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넓어진 신사옥에서 안무를 준비해서 정말 좋았죠? 네. 예, 뒤에 LED가 쫙 알죠? 트레저가 빵! 또 녹음실에 갔었을 때 작가님들께서 음 안무 영상을 보시고 곡과 너무 잘 떡이라고 칭찬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음만의 그루브와 느낌을 담은 안무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치만 이번 앨범에는 또 음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수록곡 오렌지가 있죠. 그래. 이제 프로듀싱에도 참여하고 작사에도 참여하신 저희 팀의 최강 비주얼, 최강의 작곡가 아세 씨가 직접 어떤 곡인지 자세하고 세세하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사히입니다. 그냥 두 번 하는 거 맞죠? 오렌지군요. 네, 니트로 로파이 느낌을 담은 노래고요. 곡이죠. 네.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이제 노을이 오기 시작하니까. 시작하니까. 아쉽잖아요. 아쉽지. 따뜻한.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오케이.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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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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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요? 아니요? 크레딧. 뭐가 있네? 크레딧 설명하겠습니다. 곡에는 퓨처번스 작가님, 그리고 네. 작사에는 하루토 씨, 그리고 여시 씨, 형수 씨가 이제 존칭을 도와줬어가지고, 그래서 다 함께 만든 곡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그래도 아사히 씨가 같은 속도를 쓰고 있을 때 곡을 썼는데 아사히 씨의 곡이 이렇게 아사히가 항상 작곡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밤낮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곡을 쓰는데 이렇게 앨범이 실리게 돼서 제가 다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인정. 네. 이번 앨범에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지윤 씨. 네. 다음 최소 메이커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요? 네. 네.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최소 메이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의 세 번째 싱글 앨범 실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헐, 네. 예. 어때? 다들 보고 오셨나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예담 씨가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오케이. 부탁 시원하게 한번 뚜구동 가우자 가지 와우 이게 바로 더 퍼스트 스텝 챕터 3 피지컬 앨범인데요. 와 오호 오 마이 갓 챕터 1 챕터 2와 똑같이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챕터 2의 연장선에 있는 디자인 구성이지만 이번엔 커버에 번개가 있습니다. 오! 번지!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혹시 옆면 다 보셨나요? 아우 당연하죠. 아 이거. 우와 드디어! 아, 다 보면 다이아가 거지. 되네. 챕터 1부터 보면은. 정답입니다. 지난 앨범들을 보아서 책장에다 꽂으면 보석 모양이 만들어지는 완전히 디테일. 드디어 됐군요. 이런, 이런 디자인이 포인트.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 아마 사랑의 앨범이 별 다섯 개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오. 아 그래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번 앨범에도 풍성한 구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죠 예담 씨?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셀카, 셀피를 포함한 포토카드, 엽서, 스티커, 북마크 등등 풍성한 구성품들이 있고요. 네. 한정판 구성품으로 빠질 수 없는 스크래치 이벤트 카드도 있습니다. 아~ 그걸 긁어서 12개의 별이 나오면 영상통화를 저희랑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인스트로는 이 피지컬 앨범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고 싶으시다면 인스트로 불러보시고 싶으시다면 앨범을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야~ 또 인스트의 노래 연습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번 앨범도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쿨톤 트레저로 새롭게 변신한 멤버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앨범 속에 사진들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 씨와 요시 씨가 조심스럽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부터 네. 제가 들고 있는 화이트 버전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화이트 버전이랑 블랙 앨범은 또 사진이 안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사진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 한 세 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으로 펴서 와우. 와. 뭐야? 랜덤이 아니냐? 너무 보급했잖아, 지금. 보급했잖아, 지금. 랜덤이라서 지금 보급입니다. 형,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예담이 형이 또 이렇게. 네, 저 안에. 이야. 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거 보여주세요, 제 거. 형 거요? 네. 랜덤으로 이제, 랜덤으로 지훈이 형 거 뽑으면 돼요. 네, 랜덤으로 제 거. 랜덤이에요, 거. 여러분들. 랜덤. 랜덤으로 지훈. 우와, 나 뭐야? 와, 이게 와. 됩니까? 랜덤인데? 와. 여러분들 와. 보이시나요? 제가 저렇게 잘 찍었습니다, 제가. 와. 제가 저렇게 멋있게 찍었습니다. 또 마지막 아사 한번 보여드려서 대박이긴 해. 아사히 형을 한번 볼까요? 아사, 아, 나 다음에 아사히 나오면 나 좀 그런데. 아, 아 근데요.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 아이고. 아사! 와. 와. 진짜 잘생겼다. 네. 극강의 비주얼. 또 이렇게 사진들과 또 이렇게 구성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네, 이게 예담이 형이 말했던 스크래치 이벤트. 이거를 긁어서 12개의 별이 나오면 이제 영상통화. 지금 아. 여기 12개 있으면 어떡해요? 12개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첨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영상통화를 네, 그렇습니다. 영상통화 다 안 봤잖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포토카드들이 들어있고요. 오우. 현석이 형이 또! 와우! 자기 누구야? 네. 우리 현석이 형이 빛나요. 빛 현석. 빛 현석. 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사진은 또 식물원에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또 마치 정글에 온 듯한 아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글 갔다 오고 싶어요. 정글요? 네. 저는 밥 먹듯이 가죠. 아하. 아하. 끝나고도
하도록 할 거예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블랙 버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블랙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처음에 이번 앨범 문마크의 새로운 사용법이 있다고 하네요. 뭡니까? 네. 뭘까요? 스카이카. 와, 와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문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걸 여기에다가 대고? 아 대박. 오. 오.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일렁이는 효과가 공개가 일렁이는 효과가 있죠. 우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에요. 신기하네요. 그 트레저의 발견을 의미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두 개 앨범 곳곳에 숨겨놨더니 그러네.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재밌겠죠. 사진 저도 조금 공개해볼까요? 어, 아, 네. 좋아요. 오, 아니요. 랜덤으로. 진짜 랜덤으로. 물론요. 아, 당연하죠. 아, 네, 랜덤으로. 얼마든지요. Let's go. 하나, 둘, 셋. 누던 한석이 형. 한석이 형. 한석이 형. 한번 따라주시면 안 될까요? 랜덤으로. 안녕하시오. 우와. 안녕하시오. 누구요? 누구예요? 핑크머리. 제가 핑크였을 때네요. 뭐야? 지금은요? 너무 핑크. 지금은요? 왜 자꾸 놀래요? 알았어요. 빵크시오? 알았어요. 머리가 빵크시오? 저 다음에는 정환이를 랜덤으로 뽑아볼게요. 마지막 정환이 보겠습니다. 와. 와. 제가 랜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정환, 와! 진짜! 너. 와! 누구야? 정환이는 약간 그게 없다. 약간 근데 기복이 없다. 사실. 다 잘 나온다. 성장한 것 같아. 막내. 키도 크고. 지금 너 다른데? 아니, 키도 커지고. 언니 같이 가네. 똑같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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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The First Step Chapter 3 피지컬 앨범은 오프라인에서 다음 주 금요일 11월 13일부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레저 메이커 분들께서는 네.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반응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진짜 많은, 진짜 저희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어, 이미 화이트 블랙 다 하셨어요. 와, 정말. 같아요. 와우. 근데 오 마이 갓. 이거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앨범 자켓 사진이 네. 이번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봤을 때 이번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와 내가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허. 진짜 그만큼 잘 나왔어. 그럼 맞아요. 진짜 신세계야 신세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전 것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귀여워.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식물원 컨셉 기조링 빨리 앨범 보고 싶고. 기조링 렛츠고. 지금요? 한번 보여줘. 북마켓 신기해요. 기조링 렛츠고. 아니야? 기조링. 아 귀여워. 맞아 북마켓 신기해. 원래 북마켓 다 다이아. 랜덤 카드 전부 돌 좋아요 감사해요. 랜덤 카드가 그거죠? 그거 이제 카드 저희 아래 들어있는 카드. 카드. 지훈 씨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The First Step 챕터 3 앨범에 대해서 저희 멤버들이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예. 네, 이번에는 타이틀곡 음과 수록곡 오렌지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렌지.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는 바로 트레저 메이커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파티, 스포일러 룰렛 코너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 수록곡들의 스포일러를 위한 미션 박스가 있는데요. 오케이. 저희 두 미션 MC들이 라인이에요. 저희 두 MC가 미션을 고르고 네. 미션을 수행할 멤버는 룰렛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첨된 멤버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또 재미있게 보여주시면 돼요. 트레저는 재미없으면 다 편집인 거 알잖아요. 트레저는 재미없으면 다 편집이에요. 네, 정말 재미있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룰이 시작됩니다. 이제 룰은요, 네. 이제 MC 두 명이 직접 미션을 뽑고 룰렛을 돌릴 건데요. 도영 씨부터 뽑을래요?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뽑아주세요. 네. 이행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미션을 뽑았죠. 네, 뽑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룰렛 돌려서 걸린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되니까 일단 미션을 한번 공개해드릴까요? 그럴까요? 일단 미션은요. 어? 카메라에 3초. 오, 뭐야? 오렌지로 삼행시 적겠습니다. 와, 삼행시. 누가 나올까요? 오렌지로 삼행시. 오렌지 힘든데. 오렌지 삼행시. 이거는 정우가 어제 연습했던데요. 어, 아니, 정우는 원래 제가 시키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정우는 어떻게 시키면 돼요? 아직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생각해 주세요. 지금 하고 올게요. 생각하세요. 자, 룰렛. 네, 룰렛 돌리겠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 오. 아! 이걸 정우가? 야, 정우. 어, 근데 진짜 정우야, 아니요? 정우래. 진짜 너야? 어, 진짜 정우야. 와, 뭐야. 봤어? 와, 갑자기 여기서 보여주는구나. 자, 할게요. 자, 3, 2, 1, 5! 오늘도, 어? 어? 이거 약간 소음? 오늘도 5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 오케이. 렌. 렌지로 물들어가는. 네. 지. 지훈이요. 와. 야. 아까지야.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집중하고 계세요. 분명히 정우한테만 집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화면에 정우 씨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을 해드려요. 부응해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던져주시겠어요? 오. 하지 마세요.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오. 오렌지를. 렌. 렌. 아, 오렌지를까지 하겠습니다. 렌 해주세요. 렌. 렌. 긴장했다. 편하게 해주세요. 렌즈에 돌리면? 지랄. 렌즈에 돌리면? 설마. 지! 지! 지훈이요. 아. 제가 이걸 하려 했거든요. 아. 가져가 버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멤버 한 명 더 뽑고 그 친구 하는 동안 아, 우리 정우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볼까요? 아니요, 정우는 스킵하고요. 제가 지금 MC잖아요. 정우 스킵할게요. 실망이야. 네. 진짜 제가 형이 한다는 줄 알았죠. 아, 제가 말고 제가 MC인데 오늘 새롭게 열정남으로 오신 아. 도영 씨가 하셔야 돼요. 아, 그러게. 아, 네. 도영 씨 바로 갈게요. 지금 시간이 아, 네. 많지만 바로 갈게요. 오. 오늘 같은 지금 이 순간은 오늘 같은 지금 이 순간은 맞는 말이에요. 아, 네. 됐다. 진짜 커요. 오케이. 렌. 렌이 없어. 아, 제발. 렌즈가 빠졌다. 우리 삼행시 같아. 렌즈처럼 오, 잘 보이는 G. 나 큰일 난 것 같아요. 지윤이 형. 아, 잠깐. 어렵네요, 이게. 네. 정말 아쉽게도 V앱은 편집이 안 된다는 점. 아, 네. 아 정말 아쉽네요. 야. 쉽지 않다니까. 그럼 다음 미션. 바로 다음 미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션 보여주세요. 네, 네. 다음 미션은 지윤이를 뽑겠습니다. 네. 뭐가 나올까? 자, 의미 들어가는 단어 문장으로 트레저 메이커 분들께 마음 고백하기. 아. 예시. 트레저가 트레저를, 아니, 트레저가 트레저를, 아, 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트레저가 트레저 메이커를 사랑하는 마,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제가 봤을 때 한 8명 정도는 이해한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음이 들어가는 단어로 트레저 메이커에게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랬음 뭐 이런 거.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맞아. 그랬음. 좋겠음. 돌릴게요. 이거 걸리신 분 제가 이거 드릴게요. 보면서 하세요. 헷갈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부작이 살짝 있어. 아니야. 있어. 역시. 오늘 V앱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어떻게 V앱을 달릴 것인가. 의미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트레저 메이커의 고백이에요. 오, 기대돼. 모를까? 우리 음악을 듣고 반했으면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아쉬웠으니까 진짜 사랑을 한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문장을 지금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아. 지금 서술하시죠. 하나, 둘, 셋. 트레저 메이커 진짜 나에게 반했음. 비슷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좋아요. 꼭 요시한테 많이 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이에요. 반했습니다. 좋겠어. 바로 다음 미션.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과연 이번 미션은 뭐가 나올지. 와, 야, 이게 길다. 야. 음과 오렌지에 어울리는 해시태그 세계 말하기. 두 명 함께 미션 수행. 룰렛 두 번 들려주세요. 아, 총 두 명 뽑는 겁니다, 두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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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보시죠. 들려보실까요? 오렌지 해시태그를 네. 세 개씩 나열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한 명 뽑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내가 걸린다, 이거. 하루 바로 와! 한 명 더. 잠깐, 어? 요시다. 준기야! 섹시. 섹시. 그리고 단정 매력. 단정 매력. 그리고 하루토로 해주세요. 오! 오! 하루토. 오! 하루토. 자신감. 자신감. 뭐야? 하루. 저는 오렌지에 네.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스포일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스포에. 아, 해시태그. 어? 어?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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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라미. 오렌? 도레미? 네? 오렌? 뭐예요? 도레미. 그 느낌. 형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물까? 두 번째. 네네. 와, 대박. 나한테 살짝 말해봐, 뭔데? 근데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있어서 살짝 말해봐. 노을이네, 노을. 그리고? 그러니까 노을이 강물에 일렁이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오오오오! 세 번째. 아, 저렇게 말하면 되지. 바이바이. 좋습니다.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너의 이상이. 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더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또 잘 포함해줬어. 주말에 잘 이렇게 제시하고. 와. 그럼 바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까요? 예! 지훈 씨 뽑았어. 뽑았어. 알겠어. 뽑았어. 음을 세 가지 버전으로 표현해 주세요. 큐티, 박력, 섹시. 예. 제 생각에 이거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제 이거는 저는 아, 재혁이 형 걸렸으면 좋겠는데. 재혁이 형이 걸릴 것 같은 느낌. 박정우. 박정우. 하지 마요. 박정우.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아니. 헐. 정우다! 아니! 어? 아니. 정환이가! 정환이 걸렸는데요? 뭔 소리야? 얼마나 당황했으면 재미있지고 카메라를 아니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거야 지금? 정환이가 하기 싫어요? 정환이가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정환이 양보. 알겠어요. 양보. 제가 지금 편집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정환이가 또 이제 저희 공개된 티저에서 1절 네. 사비의 센터잖아요. 맞죠. 센터 속에 음의 섹시 뭐였지? 큐티 박력. 세 가지 버전. 세 가지 버전을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너무 멋있다. 진짜 안무는 그러니까 안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의 프리스타일이야. 네. 원래 프리스타일이고 안무가 공개된 거에서는 보여드려도 돼요. 자,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박력. 근데 아, 막 시원찮아 안 왔어요. 다음. 이번에 못하면 그거예요. 처음부터
킬친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예상되는 시나리오였어요. 네, 네. 시나리오였어요. 자 이제 살짝 아쉬운데요. 아, 정말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건 지금 섹시입니다. 네, 네 지금 이거 잘 하셨네요. 네, 표현하네요. 자 터질 것 같은 테너 때문에 오. 무대 효과 무대 효과. 오. 역시 우리 막내. 역시 우리가 오렌지가 됐네요. 다 잘해 아주 그냥. 귀가 오렌지가 돼버렸어. 너무 귀여워.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가 아직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미션. 릴레이로 한번 보여주기. 각자 본인 맛에 매력을 살릴 것. 본인 맛에. 본인만의. 네, 본인만의. 네. 이거 세 명과 함께 미션 수행해주세요. 세 명. 네, 세 명입니다. 근데 세 번 돌려야 되는 거. 어우 뭐냐 너 아니요 일단 돌려주시죠 그럼 내 룰렛 돌리겠습니다 네. 진짜 공정이 하는 하나 둘셋 자 공정하게 해야 돼 재혁이 재혁이요? 자 공정해 주세요 하나 둘셋 공정한 정환이 아 뭐야 정말 공정하게 마지막 하나 둘셋 아성이 나와라 요시다 현석이요 하나야 아니면 아 정환이가 했으니까 네. 네. 한번 정환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 뽑아보겠습니다 네. 정환에서 두고 할까요? 오케이 정환에서 두고 하나 둘 셋 준기요 저도 했는데 아니 안무도 안 했잖아 일로 와 네 가세요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나야 보여주세요 하지 마 아,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뭐 달라고요 그게 너라면서요 보여주세요 기대 릴레이 먼저 하겠어요 본인만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할게 어떡하지? 쓰고 씻을게 다 할게 들었어 아 맞다 그니까 스포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 여기 하고 이게 가다 말았어 여기서 멈췄어 여기서 멈췄어 잘했어 미안해 네. 저는 매력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도 안 이겨요 이제 못해 너무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다음 미션 은만무 트레저 메이커에게 포인트 레슨 두 명이 함께 미션 수행해 주세요 룰렛 두 번 돌려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입니다 네 이번에도 가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지훈이 형이다. 나. 마시오 형인데요? 마시오 형입니다. 마시오 형입니다. 마시오는. 마시오.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오 형입니다. 마시오 두 명이 나와서. 마시오 분신술. 마시오 분신형. 마시오. 마셔 한 번 어디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했는데 마셔 어디 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무 작아, 네. 작아서 지은이 형입니다 지마 지마 오케이 지마 지마 좀비 콤비 좀비와 지마 보여줘 우리의 콤비 자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돼? 콜라스? 훅 부분을 터질 것 같은데요? 터질 것 같은데 이제 아니, 포인트 레슨이죠? 두 명이요? 이제 딱 처음에는 터질 것에서 몸이 올라가야 됩니다 몸이 네.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는 멜로 웨이브를 타주면서 터질 것 네. 네. 오른손부터 해요 자, 터질 것 하고 갓 다 말려주세요 갓 팔꿈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닭 너 그리고 으으으으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하나가 뭐냐? 짚고 고개를 약간 우측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이때 너무 오른쪽으로만 떨어뜨리면은 네. 섹시하지가 않습니다. 아~ 약간 45도를 약간 살짝 들어주면서 이제 몸의 하중을 뒤로 실으면서 음이 보여줍니다. 아~ 와~ 그리고 고개 중심을 위로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닦는 그런 그치, 그치, 그치. 그런 모션들을 취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치. 모션들을 취해주면서 입을 한번 살 닦아주고 닦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너무 많이 보여. 그럼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쌉이 안 붙는데 여기까지 하기도 하도. 그럼 음악에 따라 할까요? 네, 음악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음악. 예. 좋습니다. 아하! 오케이! 예. 잘했어. 아, 한다, 너. 덥네요! 네. 미안해. 너무 멋있었어요. 덥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무대에서는 네. 400배 멋있는 거. 네, 기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일러 룰렛으로 실에서 메이커분들께 즐겁게 스포일러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저희가 또 대형 스포일러가 있죠, 준비한. 네. 그게 뭐죠, 지윤 씨? 네. 네. 바로 바로 뮤직비디오 현장을 담은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네. 저희 멤버분들도 다 처음 보고,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보고 트렌드메이커 여러분들도 처음 보고. 맞죠. 궁금하시죠? 네.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자, 네. 네. 기분이 좋네요. 신조 기분이가 좋아요? 네, 기분이가 좋아요. 그냥 대박이다. 와, 이렇게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촬영할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반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춤선 너무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안무 디테일이 좋아요. 네, 근데 이거 안무 디테일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살아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맞춰서 진짜. 네, 그래서 잘 살려야 돼요.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 거.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죠. 네. 어렵죠. 아까 무대에서 지윤이가 4,000배 멋있다 했잖아. 네. 메이킹만 봐도 4,000배 멋있다고 해주시네요. 아~ 저는 이렇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이런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에 정말 감동이었죠, 정말. 감동이죠. 안 보여? 정우 씨도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 스쳐도 비주얼 기절감. 기절감. 와. 스치기만 해도 기절감. 와. 사인은요? 사인은 어떤 댓글 읽었어요? 무대 어떤 댓글 읽었어요?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보여. 아니. 아니, 사이야. 반대가 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팬들이 원하는. 딱 얼굴 딱 아, 네. 크게 나오는 너무 잘생겼어요.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까지 뭐 기다리겠어요. 아하하하하하. 와우. 뮤직비디오가 나오기까지 49분 20초 남았습니다. 네. 또 저희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 열심히 준비했던 게 더 보람있게 느껴지는데요. 아, 네. 보람있어요. 잠시 뒤 6시에 저희의 새로운 모습들과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촬영을 진행한 장소가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세트장.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한 명씩 세트 소개도 하면서 네네. 생각나는 에피소드도 다 같이 네.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현석이 형이 신사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신사옥. 저희가 첫 촬영이었죠, 신사옥에서 한 게. 네. 이제 약간 올 화이트 톤으로 딱 빼입고 저희 트레저 12명에서 약간 그거였어요. 컨셉이 신사옥이 우주선이었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곳이 신사옥이었고 또 이게 사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세트장이 아니라서 뭔가 진짜 집에서 하는 집에서 약간
약간 저희끼리 노는 듯한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라이크 싶은 거야. 그리고 신사하고 좋았던 점이 신사하고서 이렇게 뮤비 촬영을 하잖아요. 네. 네. 저희 신사하고 안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이 쉴 때 바로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고 네. 맞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이죠.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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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올 걸요? 아마 나오지 않나? 영상에서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네, 신상 세트는 이제 잠시 후 6시 20, 50 편의점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네, 저는요 네. T세트! 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티저에서도 여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여기가 신사옷과는 반대로 아니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 정도 얼굴 안 가리는 이렇게? 네. 너무 좋아요. 이뻐요. 올! 블랙 톤의 의상으로 진행하여 네, 숨겨왔던 저희 카리스마를 많이 뽐냈어요. 예. 여기가 저희 티저에 나왔던 아, 그 아, 세트장이에요. 네. 맞죠? 티저 세트장이 네. 여기 T세트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곳 오, 이 진짜 아. 예뻤어요. 네, 진짜. 진짜 이 트레저의 알파벳이 LED 영상으로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세트장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이제 이따가 보게 되실 후반부에서는 아. 이 영상에서 불씨가 이렇게 휘날려요. 네. 글자에 주변에. 네. 맞아. 그래서 근데 너무 실제 같아. 진짜 불이 나오는데 모니터링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그때 지휘적으로 말했던 거죠. 네, 진짜 불 나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잠깐에 불씨가 퍼졌어요. 그죠? 아니 그게 맞긴 해요. 그게 맞긴 해요. 하나도 맞긴 해요.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때 진짜 저희 다 엄청 신나서 완전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거 마지막 엔딩 그거 봤어요? 저희 이렇게 엔딩 그러니까 아 난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 불길이 계속 어 맞아 맞아 대박이야. 야 나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너무 진짜 우리 이렇게 싹 까매지면서 불길 맞아 맞아. 형 근데 불씨가 왜 흔들었는지 좋겠어요. 몰랐어요? 불씨가 제가 이제 하나 아, 네. 하나 보니까 이제 휘날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 아, 아, 이 그 아, 뭐지 이게 아, 저희가 지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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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티세트장에서는 뭐 에피소드 없어요 다들? 티세트장이요? 전 우주 정거장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티세트장 아 맞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부르듯 아 사옥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도착한 거구만. 아니야? 미안해. 네? 아, 맞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전 사진 못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신사옥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네. 거기서 아,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 아, 그게 맞아. 신사옥을 타고. 어, 신사옥. 아,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신사옥이 날았어. 9층이죠, 신사옥. 알죠? 가능해요. 네, 대박입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이 촬영하면서 가장 이게 또 약간 혹시 이것 때문에 다시 찍으면 어떡하지 했던 게 가끔 이제 파리 친구가 저희랑 춤을 같이 출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네, 춤을 추는데 파리 친구가 이렇게 그러면 아 이게 나오면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나와. 진짜 커요. 파리가 아니에요. 대박이세요. 진짜 와. 세. 아 누가 그랬는데 야 이러다가 이거 코에 들어갔다 귀로 나왔다. 아 확실히 맞아. 네, 그만큼 재밌게 저희가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에 웃고 떠들면서 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우가 네.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네. 저는 창고 세트예요. 이게 이제 트레저가 적힌 상자들이에요. 아, 이게 아, 다 나눠져서 맞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있어요. 우리 데뷔 날짜 저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디테일 대박, 디테일 대박이어서. 깜짝 놀랐고요. 근데 저는 또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와, 도입부에 네. 창고 세트에서 하루토가 아, 게임카트를 찍었는데 걸어 나오죠. 네,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세트를 가로지르면서 아. 나와가지고 깜짝이야라는 가사에 제스처를 이렇게 맞춰서 취하거든요. 깜짝이야.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정의 우정이에요. 루토의 그 모니터를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난 궁금한 거. 그럼 루토가 저거 봤을 때 어땠어? 아이고 저요? 아 이거 들어봐야지. 아, 진짜 정우 씨는 안 봐가지고. 아. 아프다. 아 이거 내가 들었어. 아 근데 정우가
경우가 제스처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아, 제스처가 늘었어요. 네, 제스처가 늘었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내 의견은 아니지만 늘었다고 한다고 그런 생각을 들으신 거예요. 네, 그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오, 역시. 좋아요. 그럼 다음 요시요. 네. 길거리 셋. 좋아요. 와우. 길거리 세트. 길거리 세트. A 모양. 같이 돼 있는데요. 대박. 컬러풀 항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며 근무를 쳤던 것으로 마치 자유분방한 크루 같이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와. 이거 여기 옆에 뭔가 뜨거운 연기 나면서 진짜 같았어. 진짜 연기 나면서. 진짜 게임 주인공 같이. 맞아요. 이거. 메이플 스토리 커리스팀 맞아요. 되게 재밌게 활용했어요. 근데 그 열기는 저희 또 시청자 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100만 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와! 의미 아니라 카운트다운 브이 라이브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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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분 어서 오세요. 지금 이 장면을 100만 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와, 밀리언.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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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막 타이밍 좋았어. 네. 지훈이. 그치. 타이밍 좋았지. 너 이제 할 말이 이제 고갈돼가 보여서. 이제. 역시 MC네요. 어우, 좋아요. 영 MC. 잘 나와봐. 이제 100만 분이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화면을. 이 화면을 100만 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나 할게요. 네네네. 그쵸? 네. 네. 하고 계세요. 네. 팬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예. 자,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도 뮤직비디오를 보실 때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트레저 메이커 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미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번 게 바로 빙고 게임 미션입니다. 네. 자, 빙고판 속에 있는 미션을 수행한 다음 성공하면 M, 실패하면 X를 스티커를 붙이게 되고요. 네. M 3개를 한 줄로 완성해서 음을 만들어야 하는 코너입니다. 예. 이제 빙고를 완성하면 또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저희 트레저 여러분들 잘할 수 있죠? 예. 네. 재혁 씨 있습니다. 잘할 수 있죠? 그럼요. 재혁 씨 잘할 수 있죠? 네. 재혁 씨 잘할 수 있죠? 네. 재혁 씨 잘할 수 있죠? 네. 아, 전 재혁 씨가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기. 저희 잘할 수 있죠? 하기. 역시 따뜻하네요. 그럼 미션 수행 멤버는 지훈 씨와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미션부터 할지 다 같이 골라볼까요? 예. 좋아요. 아, 이제 빙고 속에 이제 미션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일단 이제 저희 사이 씨. 네. 뭐 고르고 싶으세요? 사이 씨. 사이 씨? 사이 씨? 네. 사이 씨. 네. 뭐 고르고 싶으십니까? 사이. 뭐 고르고 싶으세요? 사이니까 뭔가. 사이. 딱 사이에 있는 거. 사이에 사이 있는 거. 그러면 사이. 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로 일심 동체 게임이라고 카메라로 보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렵다.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일심동체 게임이 뭐 아니면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행동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짜장면 짜장면 짬뽕 네. 하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일심동체 그런 거 그거 네, 쉽죠. 그렇죠. 쉬우니까 게임 그쵸.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아사히 씨가 어떤 게임 할 건지 지금 100만 분이 보셨어요. 아 이제 네. 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로 일심동체 게임을 하는데요. 따단 저희 12명의 그런 돈착이 맞으면 성공입니다. 네! 이거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미션. 아, 이거는 뭐겠어? 네. 그래서 아, 좀. 아, 진짜. 장난 그만 치고. 이제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근데 이 가운데라. 네, 제가 선물을 어디서? 잠깐 봤거든요. 네. 김치냉장고잖아요. 좀, 어떻게 알았어요? 김치냉장고 아니에요? 근데 그 김치냉장고 안에 김치랑 고기도 있어요. 아하! 구성품. 좋아요. 네. 총성이 아니었어요? 에? 청소기도 있죠. 당연히 다리미 청소기도 있어요. 2등이 청소기. 네. 대박. 뭐지? 가게 안에 있습니다. 네. 선물을. 김치냉장고와 콩이와 김치와 청소기와 다리미가 하나 묶어있어요. 다리미까지.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할게요.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작하는 거예요. 바로 아 진짜 이거 다 개그 아니야. 제가 하는 거 있죠? 위험해요. 한 동작. 내가 한 동작. 멈춰야 돼. 딱 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뭐겠어? 뭐겠어? 이거죠? 하나. 둘, 셋, 와, 잠깐만, 너무. 짠! 잠깐만.
아 잠시만 나 뭘 봤어? 이렇게 뭐, 뭘 보셨어? 어? 아니 아 이거 에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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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안무가 없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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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아 이게 성공이 성공 아, 실패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성공이냐면은 네. 정우는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네. 예. 아 저는 원래 디테일을 잘 찾아가지고 정우가 조금 헷갈렸어가지고 아또 영상이었네 여러분. 아 정우가 조금 헷갈렸어. 그래서 정우는 아니, 원래 이렇게 진짜, 정말 뭐 어떤 뭐 이게 아예 이러고 있었어 이게 이러고 있어. 아 나도 너무 열심히 했다니까. 아 나도 처음에 이거지. 아, 아 이거보다 이런가? 도영이 도영이 뭐야? 도영이 쳤어. 아, 제가 뭐였냐면 네. 전 현성 형 카드 안 보였어요. 어 뭐야? 네, 뭐? 네. 아 진짜? 아 오케이. 아 마음에 드는 안무잖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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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재밌게 가는 거예요. 아쉬워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X가 아쉽게 붙게 됐는데요. 네. 또 이제 그러면 또 어? 왜 이러지? 어허 물 한 모금 이거 어떻게 드세요? 돼요? 실패하면? 실패하면 엑스 스티커 엑스 엑스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맨 가운데인데? 근데 가운데 가운데라 아이고 대각선을 못해 정우야 진짜. 야 가운데 거 틀리면은 어려워지죠 게임이 어려워지죠 원래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모드 저는 이제 아 네 루토나 CEO랑 대혁이 셋 중에 한 분이 미션을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혁이 골라주세요. 네네. 오케이! 재혁이 형 오케이. 저는 앞에 한번 봐주면서 네. 트레저 메이커를 3초 안에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어? 아 트레저 메이커를? 3초 안에 한 단어로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 네. 12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모두 같이 하는 거죠, 이거. 어? 모두 다 같이. 다 같이. 잠깐만요. 아, 오케이. 모두 다 같이 3위를 외치면 한 단어를 받아요. 네, 모두. 1단. 아! 1단. 3위 이렇게 1단. 선석이 형부터 3위 1 트레저 메이커도 뭐 사랑이다. 그럼 사랑.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트레저 메이커를. 뭐 이게 겹쳐. 트레저 메이커를 표현 뭐 그렇지. 약간 뭐. 겹치면 되는 걸로 하죠. 겹치면 안 되지. 겹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얼버무리고 넘겨갈려 했는데 안 되네요. 네. 겹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분들이 좀 어려운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뒤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오케이. 뭔지 알죠? 빨라지 않으니까. 거. 어려운 거. 이건 거의 성공이죠? 네. 외국인인데. 네. 성공이니까. 마지막이요? 자꾸 옆에서 자기 외국인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루토랑 저랑 약간 국적이 바뀌었던 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잘하시잖아요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네 현석이 Let's go. 현석이 형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어요. 깊어. 자 원래 근데 이런 거 바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첫사랑. 하나 둘 셋 볶음밥. 하나 둘 셋 바다. 하나 둘 셋 사랑. 하나 둘 셋 본업. 하나 둘 셋 영원. 하나 둘 셋 가족. 하나 둘 셋 물. 하나 둘 셋 라멘.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나의 보물. 하나 둘 셋 태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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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세. 이제 소 이제 소 이제 소 이제 너무 쉬워요. 소 이게 애들이 아는 단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 라멘이랑 바다랑 이런 거는 이제 볶음밥. 볶음밥 이거는 한 적이 있는 얘기고. 네. 한 적이 있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 재혁이가 태양이라 말했는데 네. 왜 태양? 재혁이는 왜 태양이라고 좋아해요? 설명하면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뜨겁겠습니다. 네. 네. 뜨겁.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한 이유요. 네. 태양이라고 한 이유. 태양이라고 한 이유. 네. 와이 태양? 이제 마이선 이제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트레저 아니 트레저를 이렇게 비 그 트레저 메이커를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 트레저 메이커 살 수가 없다. 네.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마시오가 네. 뭐 했으면 좋겠어요. 빙고판. 근데 에미 하나 붙어 있으니까 마가 하나 있죠. 마. 네. 마. 그러면은 그러면 시호.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시호가 그렇죠.
Merci. 했다. Merci. 뭘 했다. Merci. 신노스케. 신노스케. 그러면은 네. 고민 될 거야. 신노스케 마시. 조코비. 가사사 한 구정 구절을 구절을 입모양으로 보여주고 맞추기. 오케이. 카메라 보고 네. 한번 말해 볼게요. 그거를 멤버들이 맞추는 거예요. 네, 니오. 네니요? 아서영과 요시영과 정우, 재혁이 팀플레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뭐, 네. 그러니까 그러면 4명씩 있는 것도 있어요. 아하. 아. 그러면은 네. 아서영이 문제를 내고 요시영이랑 저랑 재혁이 맞추겠습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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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와서 보여줘. 아, 네네. 그냥 입모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사. 오케이. 아니네. 달콤해. 그러니까 뭐야. 달콤해. 그러니까 아, 네. 큐카드에 미션이 있대요. 큐카드 이제 아서영이 보면 됩니다. 네. 큐카드 아 아서영이 볼 거고 어디 할까요? 네. 자 여기 서가지고 어디겠어? 잠깐 네. 어디겠어 차례야? 여기 쓰시고 어디로? 서가지고 큐카드 살짝 이런 각도로. 자 지정된 게 지정된 게 아 진짜요? 이거 어허. 입 모양으로 아 정해져 있어? 조금 어렵게 일본어 같아. 난 벌써 일본어 그거지. 아 딱 맞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출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아 제발. 세 명한테 하면 돼요? 소리 내면 안 돼요 형. 세 명한테? 네. 저. 네. 손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세 분은 손을 쓰시거나 말하면 바로 실패해요. 네. 엄격합니다, 트레저. 칠 수 있죠. 룰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사이가 입 모양으로 알려주고 저희가 그거를 딱 하나 둘 셋 할 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전달인가? 아닙니다. 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네. 네. 사이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지훈이 형 잘생겼다고 해봐요. 이거 맞추면 돼요. 지훈이 형 잘생겼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문제 갈게요. 아~ 네. 천천히 할게요. 어. 네. 하나, 둘, 셋. 너만 보면 놀라 감탄해. 아 이거, 아, 이거 아. 같이 죄송합니다. 성공! 아, 네. 네. 정말 죄송하고요. 아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네. 네. 연습 게임이요? 자, 이거는 지훈이 형이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물이라서. 아니, 아니요. 근데 연습 게임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몰랐어. 뭔가. 긴장감이 없어. 돌발 행동. 겁나. 많이 하기 시작했어. 아니야. 맞다고. 아. 왜? 몰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넵. 넵. 어렵다. 아, 나 알겠다. 저도 알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세 분이서 같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요시 씨는 지금 몰라요. 설마? 안 돼. 그래서 재밌게 제가 지금 시킬 겁니다. 한번 재밌잖아요. 지금 시킬게요. 네.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너의 그 미소로 깊은 한숨을 날려줘.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영님 연습해 축하합니다. 성공? 성공! 정말 조심 이거 조명. 성공! MC 컵 치겠습니다. 오케이! 리치 아니 리치? 근데 이번에 오늘은 그런 거 알죠? 50분까지 여서 게임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 우리 하나 맞추면 되지. 하나 남았는데 네. 하고 싶어요? 네? 네. 하고 싶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하죠. 한 사람이 음하고 소리 끊기지 않게 말하는 동안 세 명이 차례대로 앨범.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뽑으셨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네 분이 사는 미션인데 네. 제가 원래 현석이 형 아니면 루토를 이거를 질문을 뽑게 해달라고 딱 하려는데 네. 현석이 형 준규 마시오 루토가 네 분이 나오셔서 이제 100만 명이 보시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1등을 하면 됩니다. 누가 할래? 루토야. 아니 에? 다 하셔야 돼요. 네 분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 명이 음악하고 나머지 세 명이 그 홍보. 네 명 중에 한 명이 음악하고. 맞아요. 정한이가 말한 게 맞아요. 정한이가 저한테 사인 준 게 맞아요. 마시오. 시오 마무리하자. 제가 100만 분 앞에서 틀린 거고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루토랑 나는 그러니까 곡 소개하고 너가 뭐 의상 소개하고 앨범 아니 너는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많이 봐주세요. 안정호 사람이 음을 말할 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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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저 제가 이거 해요. 우리 멤버들 너무 똑똑해요. 네. 자, 믿고 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성공하는 법을 알아요. 시우가 음을 할 거예요. 마시오 형이 음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을 하겠습니다. 할 때 동안
홍보 한 문장씩 해주세요. 홍보 멘트 꼭 해주시면 됩니다. 마셔요. 우선은 이거 너가 길게 해야지 되는 거야. 네, 시작해주세요. 네, 네. 준비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넘어가. 아니, 준기현, 준기현, 내가 마지막으로. 오케이. 준비 시작. 아, 그 노래 중간에 그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그 악기 소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잘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의상 보시면은 멋지잖아요. 완전 멋지죠? 엄청 더 멋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특별스윗 엄청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오렌지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됐다. 성공. 잘한다. 그렇게 네. 원빙고가 됐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영 씨? 네. 지금까지 모든 힘을 합쳐서 이걸 완성해 보았는데요. 네. 네. 저희 틀에서 한 명 한 명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빙고여서 그런지 더욱 뿌듯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 같이 그러는 만큼 선물도 사이좋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담 씨. 네. 선물이 뭘 것 같으세요? 빙고 선물이. 네. 비행기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시청자 수가 벌써 120만 명을 넘었대요. 아, 그러면 120만 명의 팬분들이 보시는 앞에 과연 청소기가 나올지 다리미가 나올지 김치 냉장고가 나올지. 나는 네. 3억 하트까지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와. 3억 5천. 네? 와. 3억 5천. 3억 5천. 3억 5천 하트. 예. 하트까지 4개. 근데 3억 5천 하트와 120만 명이 보는 앞에서 대박이다. 선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요. 우와. 우와. 오, 깜짝이야. 공기 나. 헐. 마시오 왜 이렇게 많아? 아홉 개. 야. 마시오가? 공개할까요? 아. 와. 셋. 따단. 와.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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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만. 저도요. 쿠키? 쿠키? 이제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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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데 왜 물 안 섞어주세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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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지금 먹어도 돼요. 호주 인사해. 짝! 코끼리 뜯고 카메라에 한번 인사할까요? 네. 카메라에 인사 이제 감사합니다. 카메라 원샷이 이제 갈 거예요. 네, 현석이 형도 원샷. 네,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드시면 이제 마이크에 이제 암삭암삭 소리 들어갑니다. 네. 자, 현석이 형부터 2초! 120만 명이 보는 가운데 2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 2, 동규 1, 2, 두! 시오 1, 2 1, 2 정환이 어머! 조금만 어머나 이러고 너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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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알아 와 토끼 우리 토끼 형이 오늘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색다른 변신이죠. 그러니까 네. 귀여워. 남이 변할 때 봐. 오. 신 스틸러다. 진짜. 야! 먹었어. 먹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사이까지 괜찮아. 저거. 아, 정우야. 어, 야! 오, 와. 아, 와. 역시 너무 잘해요. 확실히 정우랑 차이가 나네요. 뭐요? 자, 근데 이제 앨범 발매 시간까지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야? 예.
네. 13분 정도 남았어요. 네. 너무 아쉽지만 어느덧 이제 카운트다운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와, 팬사메이크업이 보내주신 다양한 질문에 저희가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현석 씨부터 첫 질문 뽑아주세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뽑아주세요. 퀵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너무 또 퀵하지 말고 또 이제 또 알죠? 진심을 담은 퀵. 오케이, 진심 퀵. 오케이. 이거 뭐인데? 자, 하나 뽑았습니다. 네. 아이, 귀여워. 아. 자, 라비요. 아이디 라비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번 앨범은 2집의 청량함과 달리 강렬한 곡이라고 했는데 가장 이미지 변신 성공한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와. 와. 너무 많았어. 와.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나요, 약간? 이거 들어봐요, 소리에. 근데 워낙에 모든 멤버들이 다 굉장히 네. 강렬하게 이미지가 변신을 해가지고 모두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네. 유독 최근에 우리 막내 정환이가 힙합에 빠져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뭔가 음을 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헤어스타일로 하면 우리 뭐 루토라든가 시오라든가 또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정훈은 또 제스처가 되게 많이 늘었다든가. 우리 또 정환이와 재혁이의 센터 센터음이 아니라 예, 아 죄송하네요. 루토와 정환이의 센터음. 정우가 제스처 얼마나 그런지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네. 좀 이따가 빠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생각을 하긴 하고 있긴 한데 그거 멤버 트위터에 올리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우리 꼭 올려요. 네. 제가 정우랑 같은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제가 정우 올리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쉬워. 다음 준규 형. 네. 아이디 As the Bunny 김도영. S-Bunny. 지금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트레저. 아.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제일 하고 싶나요? 아. 여행 가고 싶다. 여행. 인정. 국내 여행. 국내도 이쁜 곳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죠. 국내 여행 가고 싶어요. 혼자서. 정훈 씨는요? 저는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맞아. 휴가를 받으면 당연히 전 집에 가서 편히 쉴 예정입니다. 부산 오세요. 좋아. 아, 부산이요? 네. 제가 익산 갈게요. 아, 그럼 저 부산 가지고. 어차피 어머니 다 알잖아요. 아, 오케이. 어차피 어머니 다 아니까. 바꿔서? 네네. 오케이. 너는 뭐 하고 싶어? 바꿔서 해. 저요? 아니, 준규는 휴가 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규 형. 그냥 집에서 루비행도랑 노는 게 최고의 그거 아니야. 그게 저의. 게임하고 이제. 최고의 그거죠. 뭐죠? 쉬는. 힐링? 힐링이죠. 네. 대박. 도영 씨는요? 도영 씨의. 네, 저 도영이. 아, 저는 도영 씨 이제 독서 하잖아요. 아, 이제 운동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아, 농구나. 이거 먹어. 아니, 저기. 아, 농구 같은 거. 운동. 오케이. 농구나. 아, 진짜 스포츠 하고 싶습니다. 진짜. 맞아요. 저 있어요. 어떤 이유? 다 같이 일본 가고 싶어요. 아. 와. 상황만 좋아진다면. 인정은 진짜. 나도 상황만 좋아진다면. 아, 정말 나와서 일본 가고 여행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네. 정말 이거 진심이야. 네. 아이언스 그래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놀라고 지금 울면 안 된다. 마시오 그런 표정을 쳐다보지 말아요. 어떻게 쓰나요? 아이디 안녕 구리. 안녕 구리. 트레저 맵 시즌 2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시즌 2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알려주세요. 아 뭐가 있을까? 시험 시즌2에서? 저는 와. 일단 그거예요. 오 벌써 다 같이 운동하는 거. 그 아. 스포츠. 같이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휴가였을 때 휴가 있었을 때 같이 축구하거나 했잖아요. 아 풋살장 가서. 네. 아, 그런 그쵸. 거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아, 촬영해서. 예. 브이로그로 아. 그러면? 그 체육 때는 했는데 아. 그냥 콘 쓰는 거나 그런 거. 아, 하나 종목 해결? 아, 배틀식으로. 맞아요. 진짜 시합 같은 거.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었네요. 그런 편을 하면 확실히 이제 준규, 정호 같은 친구들이 이제 안 나오겠네. 그러면 한 30초? 힘들죠. 이제 편집해 주시다가 아 맞다, 애들 지금 안 났구나 해서 한 30초 정도 애들을 약간 이렇게 이거요? 골키퍼 이렇게 깍두기 약간. 내가 이렇게 잘라줘. 잘려야 돼. 깍두기 느낌으로.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도 옛날에 그거 했던 거잖아. 파자한 파티 했던. 맞아요. 여러분 파자한 파티 했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모르셨죠? 왜냐면 어 여기가 기조링이 탄생지. 기조링이 탄생지. 맞네. 마시오 기조링. 오케이. 기조링 보여주세요. 또?
이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네. 하겠습니다. 또? 아이디 익산즈 최고. 익산즈 최고. 최저 멤버들 좋아하는 과일과 못 먹는 과일 알려주세요. 아~ 저 메론이요. 어? 어? 네? 왜? 저 메론에 죽고 못 삽니다. 종호 알죠? 맞아요. 제가 얼마나 메론 사는지. 맨날 정우야, 정우야 멜론 먹을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해요. 살짝 너 먹어봐라. 근데 이게 저는 시간대도 다양해요. 새벽에도 야 종아 지금 메론 파는 데 없냐? 어 맞아요. 저녁 메론. 막 새벽에 메론도 그 과일. 아 근데 지훈이 아이스크림도 그거 만 먹잖아. 가끔 한 먹고 치면. 그렇지. 아 그렇죠. 어, 그거 네. 그거 나. 그거 있는 나. 네. 올 때 그거. 있는 나. 메론미. 나. 있는 나. 메론 헷갈려요. 다른 사람은요? 저는 또 사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네. 사과는 진짜요? 안 먹고 못 먹긴 해요. 아, 먹으면 입질이 부어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제가 토끼니까 당연히 좋아하나? 귤 인정이죠. 귤 좋아하고요. 망고나 와. 수박 그런 거 좋아합니다. 수박이. 와. 그런데 잠시만요. 도영 씨 그 백설공주 그 할로윈 때는 야 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문에 먹는 게 역시 프로가. 와. 근데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무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 진짜로. 예. 갑자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먹은 거야. 아, 아무도 감사합니다. 촬영하기 전에 사과 먹으라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어. 진짜 아무도 안 했어. 고영이가 정말 형 운다 울어. 진심이었던 거예요. 와 어린 왕자 살려줬어요. 맞아요. 나도 진심이었긴 했는데 어린 왕자 살려줬어요. 어린 왕자가 살렸습니다. 루토는요? 저요? 루토 과일? 좋아하는 과일은요 이제 일단 귤 좋아하고 귤? 네 그리고 이제 못 먹는 과일은 제가 수박을 사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 아. 이제 먹으면 이제 목이 따가워져. 따가워. 네. 따. 그럼 정한이가 다음 질문 뽑고 있으니까 다음 질문 바로 볼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어 자연스러워요. 예림 누나. 네, 다음 질문. 예림 누나. 예림 누나. 네. 이번 활동에서 루토의 헤어스타일이 파격적으로 폭신폭신해졌는데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폭신폭신. 네. 제가 사실.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새로 머리 스타일로 이제 박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제 이게 세팅을 하면은 엄청 좋은 거지 이제 제가. 네 이제 저는 엄청 마음에 듭니다. 예. 저도 마음에 들어요. 멋있다. 맞아요. 아니 루토만 멋있어. 멋있어요. 루토니까 가능한 머리. 루토니까 가능한 그리고 거죠. 이런 머리들이 원래 일상생활 이렇게 생활할 때 좀 이렇게 손질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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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침곤 말투 김준규 아이디입니다. 침곤 말투 준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침곤 말투. 침곤 말투. 네. 자, 앨범을 다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렌지요. 아, 오렌지. 그렇죠. 저는 오렌지요. 오렌지. 저는 오렌지입니다. 네. 오렌지요. 다른 분지. 오렌지를 쓰신 아사이는요? 그래, 사이는? 오렌지요. 전 다 좋아하죠. 그럼 지훈이 형은? 저요? 다 좋아하죠. 네. 예담쇠죠. 저요? 네. 다 좋아하죠. 물론 오렌지가 제 아? 아, 아 좋아요. 근데 오렌지 네. 오렌지 너무 오렌지. 좋아요. 오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렌지 도영이가 한번 질문 뽑았어요.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렌지를 아, 네. 약간 제가 얼마나 오렌지 모르겠기 때문에. 아 오케이. 바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아이디 피자님이십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아. 재혁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있어요? 저 형들이 챙겨줬을 때. 어? 어? 와. 감동. 이거 생각. 아, 박정호. 아, 울지 마. 뭐해? 아, 장난 이거. 아, 이거 멤버들 이렇게. 울지 마. 막 멤버들 이렇게 지치고 그럴 때 다 이렇게 막 화이팅해서 으쌰으쌰 할 때 그런 모습 보는 게. 현석이 형. 어? 어? 아, 제일 좋았던데? 네, 기억 뭐 좋았죠. 아, 우리 안무 처음 받았을 때. 아, 근데 우와. 진짜 저희끼리 진짜 서로가 그 안무를 보면서 와 이건 됐다 하면서 저희끼리 진짜 신나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또 안무는 요시 파트의 안무가 항상 매번 멋있어. 인베트. 그래서 요시는
씨는요 어느 에피소드 네. 네. 어느 뭐 어때요? 준비하면서 앨범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점. 되게 12명 마지막에 다 같이 LED 있는 뭐지? 네 트레저. 그냥 불 하는 거 약간 한 명씩 되게 열정이 합쳐서 우리가 트레저다. 아, 그 찬란한 모습을 오케이 We are treasure. 우와 그러면 그 트레저에서 메인 보컬 받고 있는 예담 씨가 질문을 하고 오케이 네 들어주세요. 아 질문 질문이요? 네 네 자 자영 쓰레 이브 아 이거 그건데 빨리 할게요. 네 아이디 뚜레저님 멤버마다 하고 생각이 잠기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어 이 질문을 받은 지금이다. 와, 다들 생각이 잠기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담이는? 아,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많은 생각들. 내일 뭐 하지부터 이제 10년 뒤엔 뭐 하지, 20년 뒤엔 뭐 하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막내 정화이는요? 저는 씻을 때, 네. 씻을 때 이제 머리를 감으면서 아 내일 스케줄 뭐 있었지? 아 머리를 네. 대본 리딩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케이. 머리 들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질문을 끝내기로 하고요. 아이고 큰일났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담이 형 답으로 질문해봤는데요. 저희도 트레저 메이커 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